안녕, 야스가 잠가지입니다. 손님 원더풀 스토리 고약을 읽어볼게요. 더 보여줄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고약. 여기. 여기도 읽었죠. 이렇게 읽고 읽었겠죠?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것만 하고 나쁜 짓을 마구 저질렀어요. 하나님도 너무 슬펐어요. 세상에 물로 덮어줘야겠다.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여덟 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동물들이 모두 배에 타고 있었어요. 노아의 여덟 가족도 모두 배에 탔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큰 배에 문을 닫으셨어요. 몇 분이 지나들까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주룩주룩 비가 점점 많이 내려왔어요. 아침에도 또 밤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에는 온통 물방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배 안에서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하나님. 왜? 뭐 했어?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 세상은 151일 동안 물로 가득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쁜 일들과 나쁜 사람들이 모두 덮었어요. 세상에는 노아들의 발만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속 삽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 입을 울고 날아갔죠. 땅에 심어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아왔는 뜻이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마른 땅도 드러 나왔어요. 이제 비도 그치고 많은 땅들도 드디어 나왔어요. 또아가 그의 가족들은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곱 가지 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만들어 하늘에서 펼치 주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물로 세상이 멀지지 않을 것이다.
동물들 모두 행복했어요. 끝.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 늘 이것인데 어땠어요? 재밌었나? 교환 데이빗 또 봐요. 안녕.